사실 진짜 뭐 가상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일이 생겨버렸고요. 네, 일단은 팬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정말 근데 그동안에 영화 찍었던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었는데 사실 시상식에 이름을 불렸을 때 좀 울컥도 했지만 네,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좀 속으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. 그동안에 이제 좀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네. 근데 사실은 그날 이제 채닝 테이텀이 있어서 채닝 테이텀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예, 너무 다행히도 굉장히 꿈 같게도 제 이름이 불려졌더라고요. 그래서 네, 굉장히 기뻤습니다. 솔직히 예상을 못했죠. 예, 예상도 못했고 그리고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상을 안 받더라도 참여한다는 데 의의를 많이 뒀었어요. 예, 그래서 예, 어쨌든 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꿈만 같고요.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. 예. MTV 상 자체가 어느 하나가 더 위에 있는 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MTV에서 받은 것 자체가 앞으로도 뭐 내년에도 똑같은 상을 받아도 되고요. 네. 네. 그 상이 있더라고요. 베스트 키스 이제 커플 상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런 거에 또 이렇게 타올랐고 네, 나중에는 그런 상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. 아 그럼 베스트 키스 상이라 그러면 상대 배우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어떤 네. 여자 배우 뭐 원하는 리스트를 쭉 불러보셔도 될 것 같은데. 네. 그 시상식장에서 가서 봤는데 네. 스칼렛 요한슨이 정말 스칼렛 요한슨 네. 아 괜찮죠. 그럼 다음 내년도에는 스칼렛 요한슨과 뭐 베스트 키스상 이런 거 기대해 보겠습니다. 글쎄 기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가능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네. 네,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고요. 네, 그렇게 많은 관심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곧 또 할 드라마와 그리고 또 다른 영화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또 늘 열심히 하는 그런 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네, 이로 말할 수 없이 기쁘죠. 네, 너무 기쁘고요.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을 받게 돼서 네, 너무 기쁩니다. 네. 고맙다는 수상소감 하겠다는데 못했잖아요. 네, 원래 제가 사실 예상치도 못하고 올라가서 뽑혔을 때 수상소감으로 한국말이 나올 뻔했어요.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전 세계가 보는 시상식인데 그래도 이제 뭐 영어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영어를 했는데 근데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과 너무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네, 드리고 싶습니다.